안녕하세요. 사랑받을 부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찬송 여섯 번째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그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요,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거두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더막이 훈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실성한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꿈꾸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분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주인님을 알지 못하므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과 좌절과 허망함과 속에서 세상의 복락을 구하고 찾으며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넘어지려 할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죄로 물든 옛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흰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죄로 물든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엄마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는 기도의 삶을 이어갑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세상과 다른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죄의 그늘에 있는 세상이 그분을 싫어하고 대적하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비웃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함으로 영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땅 맨 끝까지 이르러 어디에서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강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그리고 빛과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넘치는 생명수와 은혜의 물결이 나의 마음을 덮어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폭풍도 잠재워 주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의 검, 말씀을 접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면 나의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하여 마귀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의 공격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겁낼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믿는 자의 필수 병기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일지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굳건한 그분의 팔로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동산을 누리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믿는 자를 거세게 공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두려워함으로 백전백패하며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믿는 자는 뒤돌아볼 것 없이 하늘문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영접하러 나온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밝고 명랑한 천국에서 그분을 위하여 천사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영원히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 살아가지만 밝고 평화로운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강 같은 평화와 바다 같은 은혜의 물결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